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놀고 있는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45,000원 라인을 돌파하거나 42,500원 라인을 깨는 거, 그 액션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4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한 2주 정도 됐나요? 옆으로 누우면서 조정을 받았던 이 폭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만원, 뭐 45,000원에서 4만원에서 35,000원, 요 노란색 밴드 구간에서 접근을 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5만원에서 48,000원, 요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하자. 매도를 하고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되면 그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하면 되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고 현금을 가져가자.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연기금, 역시 제가 또 좋아하는 연기금이죠. 매수 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이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와 주었습니다. 물론 투신까지 들어와 주면 더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살짝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10만주, 20만주 이런 식으로 매수 물량을 며칠 동안 보여주다 보니까 흐름이 나쁘진 않게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외인들 16만주 정도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뭐예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따라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그 다음에 뭐 투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이런 애들이 조금 시원하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48,000원과 5만원 구간까지 얼마 정도 남았느냐? 딱 보면은 3% 정도 남았어요. 3에서 5%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양봉 하나면은 우리가 일단은 하나 솔루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매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리하고 뭐 강력한 놈이면은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저항 받고 눌리는 경우도 있겠죠? 뭐 어느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라든지 돌파를 붙는 구간이라든지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대응을 또 하면 된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태양 쪽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오늘 S에너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S에너지도 결국은 이 전고점까지 좀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전고점 라인까지 한번 터치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와줬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OCI도 마찬가지고 대명에너지가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액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신성 ENG도 마찬가지죠. 신성 ENG도 요 고점 라인을 딱 붙여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태양 분위기가, 태양 업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하나 솔루션도 요 라인까지도 좀 무난히 올라갈 거고,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방법 가지고 대응을 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5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볼 건데, 미국의 그 인프라가 아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최대 수혜를 받는 것이 하나 솔루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3일 동안 동사 2분기 국내 NDR을 진행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 인식과 전력비 안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화석 연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설치 및 발전 가능한 에너지원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은요, 원전과 석탄, 풍력 대비 에너지 자립도 개선은 물론이고요, 설치 기간 및 발전 비용 등에서 측면적에서 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는 태양광이 뭐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풍력을 하려고 하면은 그 풍력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를, 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태양도 덩치가 크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 지붕 모든 아파트라든지 모든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 쫙 깔아버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하면 공공기관 같은 거 보면은요, 공공기관 이 벽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보면은 그 태양광 패널 요거 하나 정도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것도 자주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폭이 넓다. 그래서 또 신재생 에너지로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우선적으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조정이 되고 있는 유가와 달리 천연가스는 미, 뭐 러시아의 중심의 지정학적 갈등이 핵심 요인인 만큼 좀처럼 하락 전환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죠. 특히 유럽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화석연료 의존 감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얼마 전이죠? 네, 7일 날에 미국 상원의에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의 경우에는 ITC 혜택 기간이 10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서 32년 정도. 그 다음에 적용 세율이 30%를 상용화되는 주요 골자를 갖고 있죠. 근본 법안으로 재정 지원 기간이라든지 제도가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회사에 이미 하나솔루션은 투자를 많이 했고요. 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도 있죠. REC, 폴리실리콘 생산 재개에 이어서 윙고시라든지 아니면은 웨이퍼 신규 투자 검토 중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거죠. 모듈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만큼의 전지판이라든지 이런 판에서 한23% 정도의 효율밖에 못 낸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크기의 셀에서 한44% 정도의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만한 면적이 요만큼 줄어들 거고 이만큼 필요한 금액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배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이겠죠?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태양광 부분에 뭐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솔루션은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우리가 원하는 요 라인 구간에서부터는 정리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저희 허브경제TV에 오셔갖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들 추가 버튼, 요거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HRB2019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입력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세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다섯 종목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매일같이 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랑 상담 받아보시고, 저 허브경제TV랑 손잡고 가면 더 좋겠죠. 예,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상담 요청해 놓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